강릉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의 직원들이 2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정동진 해변 인근에 위치한 강릉농협 정동 지점입니다. 은행 업무와 함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 내부 감사에서 마트 직원들의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 등 모두 5명이 내부 계산 시스템을 조작해 1억 500여만 원을 횡령해온 것이 지난 3월 내부 감사 결과 적발됐고 이들 역시 횡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정직원 1명에게는 대기 발령을,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이제 여기서 근무를 안 하시는 예. 농협은 횡령에 가담한 5명의 횡령 과정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자 변상액 등의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그 감사를 그 저희들이 3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 행위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인을 했고요. 그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한편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개별 조사와 대질 조사 등을 거쳐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